다라 언니가 전부터 필리핀 어떤 뭐 영화라든지 노래 같은 거를 많이 소개시켜주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런 일을 준비하면서 정말 필리핀에 멋진 친구들이 있으니까 많이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러블리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노래나 앨범들을 보여드릴 텐데 필리핀 팬 여러분들에게 더욱 필리핀 언어로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한다는 내용이 그 가사 안에 있는데요. 그 내용이 같이 필리핀어로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거기 이렇게 바다랑 거기가 휴양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거기 놀러 가고 싶어요. 필리핀에 정말 멋지고 능력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있다면 같이 콜라보 꼭 하고 싶다고 늘 생각해 왔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한국인으로서 너무나 기쁘고 더 앞으로 케이팝과 한국 문화가 더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무래도 집에서 뭐 영화 같은 거나 아니면 춤추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연구하고 그랬고 또 최근에 얼마 전에는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팬미팅을 했었어요. 영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넷플릭스 영화였는데요. 슬립 오버라는 약간 패밀리 영화 같은 거였는데 굉장히 약간 홀리데이 시즌에 보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캐주얼하고 시크한 느낌의 그런 룩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앨범을 낼 때에는 그 앨범 노래와 컨셉에 맞춰서 스타일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춤을 많이 추다 보니까 그 스웨트셔츠라든지 후드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마스크팩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꼭 그 뭔가 촬영이 있기 전에 하고 나면 얼굴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스킨케어로는 마스크팩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립 컬러는 MLBB 컬러가 유행입니다. 이번에 정말 저도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재밌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팬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컨텐츠를 보여드릴까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많이 찾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앨범을 빨리 열심히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활동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i, this is Minzy. Read about my latest single Lovely on Metro.Style.